버퍼링 내는 걸 너무 미안해하니까, 왜냐면 이렇게 읽다 보면 아, 그전에 방송했던 거, 그다음에 그동안에 또 읽었던 책들, 그동안에 강의 들었던 뭐 이제 유튜브로 듣는 강의들 있잖아요. 세계 석학들 강의가 그냥 막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게 막 겹치면서 버퍼링이 막 일어나요. 아, 그 이론도 있었지, 그 이론도 있었지. 이게 온 에어가 딱 켜지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그때 버퍼링이 막 나요. 글을 보지만 머릿속으로는 딴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책을 보면 안 되나? 막 이렇게 느낄 정도로요. 근데 그러면 앞에 있는데 막 그거를 이제 편집을 막 하세요. 그러면 아, 집중 안 돼요. 그러면 아, 출연자한테 별로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 PD이시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좀 있고요. 근데 어제 그 PD님은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제가 편집 됐나요? 제가 버퍼링 냈는데요. 근데, 아, 네, 포인트 다 잡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버퍼링이 나도 긴장하지 않으면서 제가 원했던 톤대로 이게 정말, 아, 이게 정말 상대방에 대한 배려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되게 감사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데, 왜 고마워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니까요. 근데 너무 감사했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게 새벽마다 했던 이 유튜브 할때 주제를 잡고 어떤 내용을 전해드릴까를 24시간 내내 고민하는데 그게 PD님들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고민을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요가 선생님들과 실내에서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실내 생활이 늘어난 분들을 위해서 100%, 정말 200% 돕기 위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이 시간에 말을 하는 걸 저한테는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러면. 그래서, 아, 이게 좀 지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리고, 이게 주제 잡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1년간에 거의 PD였죠. 제가 PD고 작가고, 조명 감독도 같이 하면서, 사운드도 같이 하면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이제 몇 개월 만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우려고만 했는데, 이게 내가, 아, 이 방법까지 좀 같이 고민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녹음이 훨씬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읽었던 니체, 자라투스트라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부터 장자노자, 칼리 지브란, 뭐, 칸트, 융, 헤겔의 그 책들 있죠? 그 책들이 포인트를 잡고 넓게 보고 깊게 이해하는데 똑같은 원고지만 그 이해하는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정말 저는 직격탄이죠. 살면서 이렇게까지 직격탄을 맞아본 적은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없진 않았지만 드물었었는데, 또 이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구나 하는 좀 어제 그 포인트를 느끼면서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제 녹음 한 1시간 반, 2시간 좀안 되게 했는데요. 아,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면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즐거움과 감사함을 나누고 싶었어요. 별 의미는 없고 너무 환심에 제가 막 와우 막 이렇게 내가 20한 6, 7년을 못했던 그것을 이걸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20한 4, 6, 6개월치를 녹음하면서 그중에 한 2회 정도? 한 3회 정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으로요. 라디오 한지요. MC를 한 5년을 넘게 했는데도 할 때마다 자괴감을 느꼈는데 와우 이러면서 브라보 이러면서 나왔어요. 가능하구나, 나도 이제. 가능한 포인트가 이게 있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냥 그래서 즐겁고 감사했다고요. 그러면 2분, 풀무호흡으로 2분 집중 명상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2회째인데요. 풀무호흡을 한다는 건 내장에 있는 지방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배가 엄청 나왔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쉰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병이 있다거나 극단적으로 음식을 아예 안 드신다거나 뭐 이러면은 또 극단적으로 운동을 과하게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극단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은 오겠지만 그 순간 배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여자분들은 50 넘어가면 호르몬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배가 나오게 되고 저처럼 거기다가 허리가 안 좋으면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배가. 근데 이제 내장 지방은 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고 복식 호흡을 하고 그리고 채식을 하니까 내장은 아주 깨끗한 아기 같은가 봐요. 혈관 나이가 17이라 그러니까요. 근육의 나이는 21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밖으로는 이게 나가지만 안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안쪽에서부터 정화가 되면서 그 어린 아이의 그 텐션이 조금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을 어린 아이처럼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는 화와 감정을 분노를 좀 고요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집중하셨다면 오늘은 내장에 쌓인 노폐물과 지방을 태우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호흡을 해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대장 안쪽에 그 융털 돌기 사이사이까지 내가 다 움직이겠다. 이렇게 의지를 세우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식 호흡과 교호흡이 안 되면 이 풀무 호흡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교호호 이게 잘안 된다 이러시면 교호호흡과 복식 호흡을 좀 규칙적으로 하시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배꼽 아래 하복부가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양손을 배 위에 얹어서 자, 2분 집중 명상 하겠습니다. 양손을 배 위에 얹어서 1초의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어지러움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위장에 집중하고 대장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소장의 움직임에도 집중합니다. 따뜻한 양손을 배꼽 아래 하복부에 가져갑니다. 1초에 마시고 1초에 내쉽니다. 어지러움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지금부터 2분을 시작할게요. 지금처럼 천천히 장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점검하면서 해보세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호흡의 방법은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작합니다.
어지러움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위장과 대장, 소장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가만히 눈을 떠서 어지러움증이 사라지면 다시 한번 반복해 보세요. 앉아서 100m 달리기 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내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 융털돌기 사이사이에 있는 빠지기 어려운 노폐물을 내보내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방법은 관장으로 해도 대장이 이제 조금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한데요. 이건 반대예요. 막 대장을 움직이고 위장을 움직이면서 융털돌기 사이에 노폐물을 이렇게 떨궈내듯이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대장과 위장은 건강해지면서 또 사이에 있는 지방이 빠지게 되고요. 노폐물이 덜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쓰다니파다 읽어드리는 내내 한번 해보시면 와, 이거 감정도 고요해지고 장이 아마 변비가 심한 분은 제대로 리드미컬하게 하시면 변의 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변비가 심한 분들은 변비가 해소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서시의 경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다의 통달한 제자인 바람은 학인들에게 말했다. 학인들이여, 오라. 나는 그대들에게 알리니 나의 말을 들어보라.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님이 출현했으니 올바로 깨달은 님이라고 널리 알려진 그가 지금 세상에 나타나셨다. 너희들은 어서 사바띠 시로 가서 그 인간 가운데 위 없는 님을 뵈어라. 그렇다면 바라문이여, 깨달은 님이라고 우리가 그 님을 보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요?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사오니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전에 내려오는 모든 성전 가운데 32가지 위대한 님의 특징들이 올바로 순서에 맞게 설명되어 있다. 몸에 이런 32가지 위대한 님의 특징이 있다면 그에게는 두 가지 운명이 있을 뿐세 번째 운명은 없다. 만약 그가 집에 머문다면 이 대지를 정복하리라. 그래서 그 부처님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된다 하면서 그 왕이 전륜 성왕이 된다거나 아니면 깨달은 이쪽이 된다 했는데 부처님 왕을 버리고 왕좌를 버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를 버리고 그냥 수행자가 된 거예요. 형벌이나 무기에 의하지 않고 법으로 통찰이라.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만약 그가 출가한다면 가려진 것을 여는 님, 원만히 깨달은 님, 거룩한 님, 위없는 님이 된다. 나의 태생과 성씨, 몸의 특징과 진언,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머리와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그에게 물어라. 만약 그가 장애 없이 통찰하는 깨달은 님이라면 마음속으로 물은 질문에 말로써 대답할 것이다. 바바린의 말을 듣고 제자인 16명의 바라문들, 아지따와 띠싸, 메떼이야, 뿐나까, 그리고 메따구, 도까따, 도따까, 우빠시나, 난다와, 그리고 해마까, 또데이야, 까빠, 현명한 자인 짜뚜깐닌, 바드라부다, 우다야, 뽀살라 바라문과 또한 슬기로운 자인
모가라자와 위대한 선인인 핑기야. 그들은 각자 무리를 이끌고 있었으며 온 세상에 알려져 있고 선정에 드는 자들이며 선정을 즐기고 슬기로운 자들이고 전생의 삶에서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16명이 다 깨달은 분이고 그를 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모두 결발을 하고 사슴가죽을 걸친 그들은 모두 바바린에게 절을 하고 그를 오른쪽으로 돌아 북쪽을 향해서 그곳을 떠났다. 알라카 국의 수도 빠띠따나로 그리고 마히사따를 비롯해서 또한 우제니, 고나타, 베디사, 바나사라는 도시로 꽃삼비 또한 싸켓따 그리고 가장 큰 도시인 사바띠, 세타비아, 까빌라바투, 꾸시나라 공국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빠바, 보가나가라, 베살리, 마가다의 도시로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돌로 만든 탐묘에 이르렀다. 목마른 자가 시원한 물을 찾거나 상인과 큰 이익을 구하듯 더위에 지친 자가 그늘을 찾듯 그들은 서둘러 산으로 올라갔다. 세종께서는 그때 수행승들의 무리 앞에서 사자가 숲속에서 외치듯이 가르침을 설하고 계셨다. 빛을 비추는 태양 같은 가득 찬 보름달과 같은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을 아짓다는 보았다. 그때 그는 그의 몸에 원만한 특징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한쪽에 서서 기뻐하여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의 태생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성씨와 특징을 말해보시오. 성전의 통달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그 바라보니 몇 명이나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이는 120살이고 성은 바바린이고 몸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으며 세 가지 성전에 통달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특징과 고전설과 어의론과 의궤론에 통달했을 뿐 아니라 500명의 제자를 가르치며 자기가 가르치는 진리의 극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가래를 끊어버린 님, 사람 가운데 미 없는 님이시여, 바바린이 가진 특징에 대해 자세히 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심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는 혀로 얼굴을 덮고, 그의 양미간에는 곱슬털이 있고, 음부는 말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긴요, 세 가지 특징은 이러합니다. 질문한 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그것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감동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두 손을 모았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는 누구일까, 신일까, 하느님일까, 혹은 수자의 남편인 제석천일까, 도대체 그는 누구에게 대답을 한 것일까, 라고 생각했다. 존재 아짓다는 바바리는 머리와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인이시여, 우리들의 의혹을 풀어 주십시오. 무명이 머리인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새김과 삼매와 더불어 의욕과 정진을 갖춘 지혜가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무명이 머리인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새김, 삼매와 더불어 의욕과 정진을 갖춘 지혜가 머리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면 내 판단으로서 머리를 세우고 다니면서 이게 맞다 아니다, 그내 감각이 맞다 아니다 계속 그 판단을 하지만 지혜로서 머리를 떨구어 내게 되면 머리가 떨어진 자, 그러니까 내 판단이나 나의 작은 I, my, me, mine, self, 에고가 없어진 상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셀프는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롭게 쓴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에고의 어떤 면은 또 깨달음의 밑바탕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새김과 삼매와 의욕과 정진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머리를 떨군다.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들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傲慢심에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의 그레이드와 삶의 그레이드를 나누고 좋고 나쁘고 칭찬과 비난을 계속 나눈다면 나는 머리를 무명처럼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게 없는 게 떨어진 자. 그러니까 그들은 말이 없어요. 말이 적고요. 그리고 침묵하죠.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건 지혜롭지 못한 걸 얘기를 한다. 이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일면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크게 감동하여 하기는 압도된 나머지
사슴가죽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절하였습니다. 이게 발밑에 엎드려 절을 올립니다가 인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스승에게 올리는 기본적인 그 인사법이라고 봅니다. 존자 아짓다는 존자여 눈을 갖추니며 바라문 존자 바바리니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음이 고양되어 환희하며 그대의 두 발에 예배드립니다. 바람은 바바리는 제자들과 함께 행복하길 바라며 하기니여 그대도 행복하길 바라며 오래도록 살기를 바랍니다. 바바리니여 그대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기화가 주어졌으니 각가지 의문과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올바리 원만히 깨달은 님께 허락을 받았으므로 아짓다는 앉아서 두 손을 모아 이렇게 오신 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였다. 서시의 경이 끝났다. 하긴 아짓다의 질문에 대한 경 이게 이제 2절인데요. 재밌죠? 이게 이제 2절 이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는 내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도 글을 많이 읽었더니 이게 눈이 초점이 안 맞아서 더더 읽어드려서 죄송해요. 명상에 들겠습니다.